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채울까라는 제목으로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종말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과 성도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오늘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항아리 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항아리를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를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항아리를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 항아리에 저와 여러분이 물을 채울 때에 바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도 보면 물로 깨끗이 하고 말씀으로 깨끗이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갖다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아리가 깨끗해졌으면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이 물은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울 때에 바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 걸로 가득 채워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싹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들었다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